오늘도 돈이 없어서 징징대는 친구. 용돈을 다 써버리고 10원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빌려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학하는 친구를 보며 마음이 약해진 도라에몽. 결국 도구를 꺼내주는데 도라에몽은 10원짜리 동전을 이 은행에 저금하라고 하는데 겨우 10원을 저금해서 뭐하냐고 되묻는 친구.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면서 이 은행은 1시간에 이자가 10%라고 합니다. 10원을 넣어두면 1시간 뒤엔 11원, 2시간 뒤엔 12.1원, 3시간 뒤엔 13.31원, 8시간 뒤엔 약 2배, 하루가 지나면 10배인 약 100원이 된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계속 넣어두면 9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친구는 기뻐하면서 10원을 저금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하지만 아직 이자는 1원. 5천원이 모이려면 2일하고도 1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은행이니까 돈도 빌려주냐며 묻는데요. 빌려는 주는데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무엇보다 이자가 1시간에 20%이고 나중에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도라에몽의 조언을 개무시하며 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나자 이자만큼 친구의 물건이 사라지는데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4%인 것과 비교하면 조폭 저리 가라 할 수준의 미친 듯한 대출 이자를 요구하는 도구입니다. 5천원을 빌린 친구는 1시간 뒤엔 6천원, 8시간 뒤엔 21,499원, 하루 뒤엔 397,484원, 이틀 뒤엔 3,160만원, 3일 뒤엔 25억을 갚아야 하는데요. 빌린 돈을 빨리 갚지 못하면 친구의 물건뿐 아니라 장기, 각막까지 싹 다 털려버릴 것 같네요. 공에 맞아서 안경은 깨지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된 친구. 공을 찬 아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애들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다가 사탄도 울고 갈 결과를 내놓는데요. 바로 친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심지어 맞은 녀석이 한심하다면서 친구를 조롱하고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라에몽은 진심으로 화를 내면서 무시무시한 도구를 꺼내는데요. 이 메뚜기가 붙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굽실거리게 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걸로 아이들에게 사과를 받으러 가는 친구와 도라에몽. 비실이는 뻔뻔하게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요. 메뚜기가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곤 친구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고 친구는 비실이를 때리고 옷까지 벗겨놓네요. 퉁퉁이도 메뚜기가 붙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자학하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망치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메뚜기가 도망을 가서 온 마을에 퍼지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심지어 사람들 다니는 거리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고 식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나죠.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대상에게 때려달라고 하고 또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끔 유도하는 소름 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슬이의 손금을 봐주면서 아부를 떠는 비실이. 친구는 그런 비실이를 보면서 유치하다고 말하는데 비실이는 자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며 친구의 손금을 봐줍니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던 친구는 20살에 거지가 되고 30살엔 이상해지고 40살에 죽는다는 결과를 듣고 희망이 없다며 도라에몽 앞에서 웁니다. 도라에몽은 정 신경 쓰이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크림으로 원래 있는 손금을 다 지우고 손금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손금을 찾은 뒤에 붓으로 자기 손에 그려넣으면 된다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책에서 돈을 벌게 되는 손금을 찾아서 자기 손에 그려넣고 얼마 안 가 아빠에게서 갑자기 용돈을 받습니다. 친구도 따라서 그려보는데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아줌마에게서 용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똘이 좀 봐달라고 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진구는 책에서 본 손금을 마구 그려넣기 시작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라에몽. 진구는 손금대로라면 부딪히고 얻어맞고 떨어지고 밧줄로 묶이고 칼에 찔리게 될 운명인 거죠. 크림으로 지우려고 하지만 크림은 떠나가 버리고 쓰레기차를 쫓던 진구는 퉁퉁이랑 부딪히고 얻어맞습니다. 도라에몽이 새로운 크림을 구하러 미래로 간 사이에 진구는 계단에서 떨어지고 밧줄로 묶이게 되죠. 이제 칼에 찔릴 일만 남았는데 아이는 줄을 끊어준다면서 식칼을 가져옵니다. 줄을 끊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구를 잡을 듯이 달려드는데 과연 진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